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은 형태가 부도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회암사지의 중창에 관여한 스님의 이제 부도일 것을 추정을 했었는데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재를 추진을 하면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통해서 저 사리탑이 이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라는 걸 밝혀서 이제 경기도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이 되었고요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님의 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찰의 중심 사역이 아닌 좀 멀리 떨어진 부도전이라는 공간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저희 사리탑은 지금 저희 회암사지가 8단으로 이렇게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조금 위계가 높은 건물이 있는 곳에 그 근처에 있어서 그 위치도 굉장히 독특하고 높이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6m에 육박하는 사이즈예요.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리고 새겨진 그런 문양 장식도 용과 기린 그리고 뭐 팔부신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서 조선 전기에 이제 왕실의 장인이 이제 만든 그런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라는 게 다 밝혀져서 이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.